Balfour, Texas, continuing to live up to its reputation. This historically has been a matchup that's really gone back and forth between these two teams. Yeah, watch me now! Cap looking for the dead eye. Oh, it's two! Patience pays off, Doa. The Outlaws huge. On the high ground. Dante gets fielded. That's huge. Dante has made his mark known. Everything going the way of the Outlaws this time, Doa. It's time to settle the score. Sparkle will not be denied. Already gets happy. Right. Throw another one. Sparkle with three. The deadliest Smash Brother is Sparkle. How about another self-destruct? Why not? You get a self-destruct. You get a self-destruct. Let me show you what it's all about. Explodes them. Beautiful play. You love to see it. What a graffiti flux. Houston Outlaws going up against the Dallas Fuel. We are coming back for the Battle of Texas. Overwatch 오늘 세 번째 경기입니다. 댈러스 퓨얼과 휴스턴 아울로즈, 휴스턴 아울로즈와 댈러스 퓨얼의 텍사스 더비가 곧 시작합니다. 네, 이거 영상 아닙니다. 라이브 화면입니다. 현지예요. 네. 이게 얼마만에 보는 그 오프라인 역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사실 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스탠드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런 현장감들을 느낄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부 지역은 홈스탠드가 계속 열리지 않아서 아 언제쯤 열리나 싶었거든요. 오늘 드디어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게 알링턴 그 e스포츠 스타디움이 다 찬 것도 아니에요. 한정된 인원들만 어느 정도 좀 인원을 컨트롤하면서 받은 건데도 네. 어마무시한 팬분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계신 것이 지금 눈에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너무 그만, 가고 싶네요. 예, 그만큼 이제 그 현지에 계신 서부 팬분들조차도 지금 오버워치 리그 경기 오프라인 그 관람을 정말 기대를 좀 많이 하셨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그런 좀 흥분의 도가니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부 지역 특히나 이제 북미 지역에서 정말 최고의 더비라고 할 수 있는 텍사스 더비가 이 댈러스 퓨얼 홈스탠드 경기에서 열리다 보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서부에서 갖는 첫 번째 오프라인 매치이다 보니까 네. 더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양 팀의 또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잖아요. 댈러스는 지금 어떻게 보면 명실상부한 서부의 1황인 상황이고 휴스턴은 지금 최근에 댈러스 때문에 그 자리 우리 건데 너네가 가져갔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법한 상황이거든요. 9승 2패인데 문제는 9승 2패인데 항상 노가웃에서 댈러스를 만나서 패배를 했었던 휴스턴이란 말이죠. 이제는 복수할 때는 됐어요. 그러니까 전승을 해도 댈러스 만나서 하와이에 못 가요. 꼭 우리가 그 정규 시즌을 잘해도 저 친구 만나서 떨어져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만큼은 정말 복수심을 활활 불태우면서 네. 오늘 경기 임할 것 같은데 게다가 오늘 승리하면 바로 노가우 진출이란 말이죠. 그렇죠. 오늘만큼은 승리를 해서 꼭 확정을 짓고 싶을 거고 반대로 말하면 오늘 패배를 하게 되면 경우의 수 바라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지난번 경기를 패배를 좀 했다 보니까 뼈아픈 패배를 했다 보니까 오늘 경기만큼은 반드시 이기고 싶을 휴스턴 아웃로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휴스턴이 지더라도 최대한의 세트 득실 방어를 하면서 경기를 치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휴스턴이 과연 오늘 어떤 경기를 보여주게 될지 지난 12주차와 13주차 천당과 지역을 한 번씩 맛본 휴스턴 아울로즈라서 오늘 서머 쇼다운 예선 마지막 경기 댈러스와 맞붙게 되는데 이 댈러스와의 경기에서 휴스턴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사실 그 지난 보스턴전에서는 좀 좋지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기존처럼 키기 선수의 시그마를 바탕으로 해서 후방벽에다가 상대편의 다이브접을 카운터치는 방향으로 슬로우 템포 조합을 사용을 했었는데 보스턴이 굉장히 빠른 템포의 다이브접을 꺼내들고 나와서 아이가 가지고 놀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얼마나 됐었을지 사실 기간이 그렇게 오래 지나진 않았기 때문에 빠른 피드백이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이 텍사스 더비 상대가 댈러스 템포 빠른 팀이거든요. 그렇죠. 네, 준비해와야죠. 자, 배틀코 텍사스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텍사스 더비를 준비하고 있는 댈러스 퓨얼 선수들을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클인가요? 스파클인 것 같죠? 네. 아, 얼마나 짜릿할까요? 그렇죠. 이게 그 선수들이 저 무대에 한번 올라가면 진짜 어마무시한 그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특히나 저런 함성 그리고 화두를 받으면서 소속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잭스가 두 번째로 등장을 했고 이제는 도합니다.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아마 경기석에서 입장하는 것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홈스탠드를 진행하게 되면 그 중앙에 있는 통로로 맞아요.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막 하이파이브를 팬분들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제 이 팀의 로고가 그려져 있는 깃발을
흔들면서 들어왔는데 네. 지금은 그냥 무대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빈의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등장한 선수는 한빈이었고 이제 이 다음으로 등장하는 선수 바로 이 선수입니다. 라펠인 것 같죠? 라펠. 그쵸. 이제 좀 오랜만에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언제나 이제 라펠 선수도 활약할 수 있는 메타가 온다면 충분히 팀 내에서 활약해줄 수 있을 거라 좀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델러스 튜얼이 아,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필더 선수도 등장하고 있어요. 워낙에 필더 선수가 이제 파리 때부터 팀에 잘 녹아줬기 때문에 한빈 선수도 그렇고 이제 아. 지금의 피어리스 선수도 힘을 받을 수 있는 거 망치! 망치 들고 나왔어요! 아, 어떻게 보면 델러스의 상징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전에도 그렇고 메인 탱커가 들고 나오는 거 국룰입니다. 델러스 피어리에서 그 메인 탱커 그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현재 상황에서 그 피어리스가 아! 아! 대지분쇄! 다 놓았어요! 네, 5인국인가요? 네. 아, 그 메인 탱커 계보를 정말 잘 잊고 있는 피어리스가 되겠어요. 네. 앞서서도 그 오지 선수가 한번 이제 소개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 무대에서 많은 팬분들의 많은 후팬분들의 그 환호성을 받으며 막 울음까지 터졌던 그 오지였는데 이제는 그것을 피어리스가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선발 라인업 올라오고 있네요. 선발 라인업 자체에도 큰 변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로스터가 지금 파워 랭킹만 봐도 바꿀 게 딱히 없습니다. 3등, 1등, 2등, 1등, 1등, 2등. 네. 각 포지션에서 정상을 달리고 있는 선수죠. 심지어 잭세 선수마저도 네. 최근에 약간 통달한 듯한 아. 집중 케어를 받으면서 약간 그 엄청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밀리는 포인트가 거의 없거든요. 전체적인 조율 자체를 잭세가 좀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네. 아 근데 델러스 피어리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잭세가 뒤에서 지휘를 잘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 포지션 하나 뭐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메타에서도 충분히 빠른 템포가 할만하다는 부분들을 이제 앞서 보스턴이라든지 글래디 이런 팀들이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델러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본인들의 그 기본 색채 색깔들을 갈아왔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거는 휴스턴한테 좀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휴스턴이 얼마만큼 그 빠른 템포를 본인들의 슬로우 템포로 받아낼 것인지 혹은 빠른 템포에 적응해 왔을 것인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올 시즌 네 번째 텍사스 더비입니다. 델러스 피어리가 휴스턴 할로즈, 휴스턴 할로즈와 델러스 피어리의 첫 번째 전장은 오아시스입니다. 네, 오아시스도 다양한 거 나올 수 있어요. 심지어 정말 지난번에 탈진까지 나왔었던 그런 전장이다 보니까 양 팀의 선택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오늘도 투방병이냐 휴스턴 그게 그쵸.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휴스턴도 오늘 노리는 건 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델러스가 젠탈, 점령 이 두 개의 타입 전장에서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유독 화물이 약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휴스턴도 그걸 노리고 왔을 거예요. 근데 젠탈 하나만 잡으면 오늘 풀세트를 가도 이길 수 있을 거다. 아니다, 풀세트 전에 이길 수 있을 거다. 이런 부분들 노리고 있을 거라서 네. 휴스턴한테 굉장히 좀 중요한 1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경기 때 딜러진이 좀 부진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단테 해피. 네.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것 또한 관심사예요. 두 팀의 마지막 텍사스 더비는 지난번 준 저스트 너가웃 스테이지였고요. 3대0으로 델러스가 셧아웃을 시켜버렸었던 전적이 있습니다. 네. 또 올려놓고 있는 조합 탈진? 네. 전장이 이렇다 보니까 그렇죠. 예. 지난번에 이제 메이엠과의 풀세트 때도 여기서 탈진 조합을 통해서 이겨내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예상을 할 만하죠. 그래서 휴스턴도 지금 카운터 조합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피 손브랑? 휴스턴의 조합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단테 에코입니다. 약간 카운터 방향으로 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크림조가 터지는 그림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저기 살짝 때려주다가 해피는 빠져나오는 모습이었고 네. 힐벤이 잘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본인들이 덮어 들어가서 단테로 킬 내는 그림들을 지금 휴스턴이 노려야 되고 네. 델러스는 기존처럼 짱구 피기 중에 하나 해킹해놓고 터트리는 그림 그냥 노리겠죠. 빙글빙글 돌다가 한번 서로의 그 얼굴을 바라보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두 팀입니다. 휴스턴이 또 내비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빙글빙글 돌면서 1대1 교환 정도는 괜찮아요. 밀고 들어가거든요. 네. 자 델러스 일단 먼저 첫 거점을 가져갑니다. 델러스 확실히 조합 자체가 짱구가 좀 까다로워할 만한 조합이기 때문에 델러스가 네. 거점을 먼저 포기를 했어요. 휴스턴 보아 EMP도 빨라요. 근데 스파클이 해피를 보내요. 아이고 좀 크죠. 짱구 바로 단일 해킹 당하고 앞라인이 밀려요. 이거 되게 편안하게 가는데요. 이렇게 되면 EMP 차이가 확 벌어지죠. 그렇죠. EMP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쨌든 너프 먹은 융화조차도 빠르게 돌려줄 수 있는 상황에 델러스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 타이밍에 나노다이브 이후에 힐벤까지 부드럽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좀 힘들만한 구도가 됐습니다. 휴스턴 노리는 게 그거고 네.
댈러스는 준비된 게 많습니다. EMP 준비됐죠. 필더의 융화 준비됐죠. 그거 쓰고 나면 잭스의 비트 그리고 스파클 죽음의 꽃까지 완성되거든요. 방금 전에 메르시에서 또 브리기트로 바꿨기 때문에 이거는 캔슬만 당하지 않는다면 도와가면 선템포 EMP 그냥 꽂아 넣어도 덮을 수도 있거든요. 자, 갑니다 EMP. 뒷라인 둘. 뒷라인. 뒷라인. 홍이 홍 살짝 다니엘틱까지 넣어주면서 스파클 이제 홍. 네, 홍 됐죠. 함께 잘 들어가줬어요. 피디가 매티스까지 켜주면서 케어를 해봤습니다만 네. 아, 뭔가 완벽하게 케어를 해주기 위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살짝 부족할 수 있는 부분들도 지금 티어리스와 스파클이 잘 메꿔줬죠. 스파클 홍에 살짝 느렸으면 저거 EMP가 망할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적절하게 잘 들어왔습니다. 이번 EMP 일단 성공. 네. 그러면서 도와 벌써 54%예요? 그렇죠. 반대로 휴스턴은 어쨌든 상대편 EMP도 빠졌고 융화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번 턴에 이제 해피와 단태궁으로 이득을 본다는 그림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휴스턴도 이제 슬슬 들어옵니다. 네. 한번 짱구가 뛰어들었고 근데 짱구 쪽 체력판 원실 분노 EMP 카운터 비트 잘 올라갔고요. 잭스가 잘 보고 있었어요. 한타 길어지면 도와 EMP 옵니다. 네. 그 전에 휴스턴은 빨리 끝내야 돼요. 지금 한빈 메카도 리필이 돼서 자 돌 준비하거든요. 스파클 돕니다. 아 중앙에 허리 그냥 단체 잘 끊었고요. 맞습니다. 이러면 선택인데 도와 EMP 갈지 EMP 갔어요. 허리 끊는 EMP가 일단 들어갔는데 단체가 복제를 눌렀기 때문에 커버가 일단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홍이 짱구 쪽 아 한빈이 뒷라인을 날려버려서 피어리스와 함께 이거는 이대로 끝날 것 같죠? 단테도 그쵸? 그쵸? 예. 단테도 지금 뒤쪽에 있고 피기가 뒤쪽 리필이라 이거 자폭 대박이 나야 되는데 자폭 대박이 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필더도 융화가 와버려서 융화 누르고 포커싱 하면 정리될 것 같습니다. 피기 다시 한번 해킹에 갔고요. 아 단테 주비 피기 순서대로 보내면서 1라운드를 가져오기 위한 준비. 확실히 이게 융화가 너프 먹었다고 하더라도 속도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댈러스라서 아직은 슈슨이 못 따라가는데요. 100대0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1라운드를 가져간 댈러스 퓨얼 현장 난리 났어요. 그렇죠. 여기가 또 댈러스 홈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현장에는 휴스턴이 올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웬만하면 지분율이 댈러스가 크거든요. 맞습니다. 네. 댈러스 선수들이 지금 현장에 가서 그 팬분들의 함성을 느끼면서 경기를 하고 있어서 그럼요. 그 이제 아드레날린이라고 하죠. 네. 아, 막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분출이 엄청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가뜩이나 빠른 템포 팀인데 킬 나올 때마다 오와 이런 거 들리면 네. 더 진짜 불타오죠. 저 헤드셋이 제가 알기로 한 100만 원 상당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 헬리콥터에서 주로 쓰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저 현장에 팬분들이 소리를 막 질러내시면 약간은 이제 느껴지긴 하거든요. 투방에 버티고 심해로 템포 조절하는 저 휴스턴 꺼내들고 나왔는데 네. 이제 댈러스도 심해가 들어있을 때 오! 피어릭스 불선을 먼저 깨버리면서 피기를 정리했습니다. 네, 실은 한빈과 도화가 내고 있지만 중심지로 지금은 피어리스가 빈격에 호응하는 위치로 잘 들어가서 맞습니다. 다 녹여버렸죠. 아 도화까지 함께 호응을 해주면서 이번 라운드도 첫 거점 댈러스가 가져가기 직전 그러니까 메커니즘상 휴스턴은 쳐내면서 브리기트의 경력 활성화하면서 밀어내는 그림들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피어리스가 더 화끈하게 망치를 채우면서 밀어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정면 지역도 들어오고 있는 휴스턴인데요. 그래서 순간이동기를 휴스턴 잘 써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네. 마찬가지로 댈러스도 동일한 상황이라서 들어가요. 뒷병 막아놓고 살짝 깠어요. 깠어요. 불사. 네. 도화가 눈보라가 보이시면 옵니다. 왔어요. 자 돌렸죠. 안 네. 아 환상적으로 지금 들어왔죠. 다 얼었어요. 네. 완벽하게 들어왔어요. 와. 눈보라로 이득 챙겼고 그 사이에 피어리스 한빈 공 돌리고 잭스도 지금은 비트가 차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 턴에도 상대편이 이제 전개하려고 느린 조합으로 순간 이동기를 쓰는 순간 덮어 들어가서 힘으로 밀어버리고 피어리스가 망치각을 재버리면 대지분석을 재버리면 또 끝날 각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휴스턴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본인들이 짱구 피기가 컨트롤해서 피어리스한테 각 안 주는 그림을 만들어야 돼요. 자 피어리스 피어리스 하나 때리고 자 비트 직결로 일단 받았는데 아 근데 단체가 녹아요. 대지분쇄로 일단 눕혔고요. 피기 와 방금 타이밍 진짜 야, 그래도 앞쪽에서 피어리스가 없는 사이에 좀 갈리는 한타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단테 눈바로 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돼요. 자 피어리스 합류되는 그 시점 봐야 되는데 짱구가 3킬을 만들어냅니다. 숫자에서 네. 약간 차이를 벌려주고 있어요. 상대는 투방에다가 광자방벽까지 올라간 상태였고 피어리스가 갈려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단테 빙벽이 좀 큰 일을 해냈죠. 네.
결세 아래쪽 떨어지면서 실패 먹었고요. 최대한 버티기 들어갑니다. 접점 80%. 그래도 휴스턴이 좋은 타이밍을 가져왔어요. 눈볼 아꼈죠. 증폭기 있죠. 증폭류 두 개 있는 상태에 중력 붕괴까지 장판류가 두 개가 있다 보니까 궁배분 하면서 본인들이 시간 딜레이 시키면 꽤나 좀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상황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분배 잘해야 돼요. 그렇죠. 반대로 델러스는 본인들 특유에 들어가서 상대편의 카드를 빼먹고 어쨌든 이득본 것들을 메꾸는 식의 빠른 템포 플레이 그거 가면 어쨌든 기회는 많으니까요. 네. 이쪽으로 떨어집니다. 이쪽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증폭 메탈스 켰어요. 빈벽을 딱 교환. 스파클이 달렸죠. 딜이 좀 모자라요. 단테! 네, 그래도 워낙에 궁이 많아서 네. 지금은 정리하는 그림. 애초에 증폭기도 한가운데 딱 깔아놨고요. 네. 3궁을 지금은 데일러스 입장에서 빼먹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휴스턴 입장에서는 단테의 눈보라가 남은 상황이고 포킹하다 보면 해피의 궁까지 오기 때문에 위협하면 광자마면 똑같이 깔아놓고 단테의 눈보라에 호응하는 그림을 만들면 된다로 가면 될 거거든요. 근데 변수는 이제 똑같이 눈보라가 오는 시점에 한핀이 먹는 거예요. 단테가 그걸 조심해야겠죠. 물론 피기도 먹을 수는 있습니다. 네, 양 팀 다 뭐 순간이 동기도 있어서 막 눈보라가 깔린다고 하더라도 막 피하고 이런 움직임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먹히는 게 진짜 최악이거든요. 맞습니다. 광자방벽 눈보라 함께 같이 뿌렸어요. 일단 깔렸고요. 근데 근접으로 너무 잘 들어가서 지금은 스파클이 다 녹이는 그림. 뭐 잡기를 했으면 이미 체력 관리가 안 되는 휴스턴이고요. 본대 싸움은 지금 델런스가 압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라인의 힘이죠. 방벽을 통과하고 본인은 망치자라면서 뚫어버릴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뒤를 도와 따라오죠. 스파클 따라오죠. 한빈이 따라오면 다 그냥 깨고 있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자 이러면 델런스 가지고 있는 거지 피어리스 망치. 휴스턴이 지금 짱구가 레킹볼로 바꿔들고 오고 있는데 그럼 이제 방벽이 하나가 줄었다는 얘기라서요. 더 추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빨간색으로 지금 피어리스 뒤쪽에서 빠져나가고 대지분세 안 들어왔어요. 본대 좀 달려들거든요. 아, 근데 피기 어렵고 증폭 매트릭스 올라가고 자 본대 갈렸죠. 네. 케이 쪼갔어요. 야 뒷라인이 싹 제거. 네. 한빈도 지금은 체력관리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무난하게 델러스가 정리하는 그림이죠. 한 라운드도 내주지 않고 1세트를 가져간 델러스입니다. 네. 홈에서 완벽한 1세트 승리. 네. 분위기 좋게 좀 흘러가는 델러스입니다. 100대0 이후에 본인들의 그런 뭔가 움직임 무빙으로 좀 많이 승부를 봤었던 델러스였거든요. 네. 반대로 큐성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장점 피기의 시그마를 좀 살려보자 라는 식으로 오늘 좀 준비를 해왔었는데 상대편이 시메트라를 통해서 좀 조합을 많이 했었고 템포 조절을 잘 되는 델러스다 보니까 그게 좀 녹록지 않았습니다. 1, 2라운드를 전부 다 내면서 1세트 5아시스를 가져가는 델러스 퓨어리입니다. 스코어 1대0입니다
오버워치 리그는 대회 공식 음료 코카콜라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오버워치 리그 공식 클라우드 및 AI 파트너인 IBM과 함께합니다. 델러스 퓨어리 1세트 오아시스를 가져가면서 현장의 분위기를 확 올려놨습니다. 네. 이제 뭐 뒤쪽에 다양한 리그 팬분들이 계실 정도로 텍사스에서의 오버워치 열기는 대단한 걸로 보이고, 아 휴스턴 이제 어쨌든 본인들이 좀 가져가야 되는 전장으로 넘어왔거든요. 네. 댈러스가 기존에 좀 약점으로 평가받고 있는 후위 전장 쪽 계열로 넘어갈 만한 상황이 이제 슬슬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쪽 좀 바라봐야죠. 근데 이게 전반 세트가 사실 이제 점령으로 또 이어지는 상황이라, 네. 그러니까 결국엔 휴스턴은 또 후반 세트를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고, 한빈의 이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1 시즌 굉장히 좋은 한 해를 좀 지내고 있는 한빈 선수입니다. 물론 이제 2020 시즌에도 서머 쇼다운 때 챔피언에 차지하면서, 그리고 올스타도 선발이 되면서 이제 좀 산뜻한 데뷔 시즌을 보냈지만, 이제 정작 그 우승 트로피에 대한 열망은 멈추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2021 시즌에 계속 좀 채워나가고 있는 상태죠. 한번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네. 더욱더 원할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번 세트는 이 점령 전장 하나무라로 이어집니다. 네, 제가 결국엔 이 화물 쪽으로 넘어가서 휴스턴이 승부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댈러스가 여기서 너무 세요. 그렇죠. 특히나 지금 하나무라 기록들 보시면 어마무시하죠. 전통적으로 쎘던 전장입니다. 네, 댈러스가. 그리고 댈러스가 휴스턴 상대로 하나무라에서 패배한 적이 없어요. 그럼요. 지금 휴스턴한테 필요한 건 어쨌든 본인이 투방을 쓰고 있고 투방에다 심해를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거리를 벌리는 플레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 이동기를 먼저 쓰는 것보다 약간 미세하게 한 1초 정도 미세하게 좀 느리게 쓰면서 반응하고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플레이, 그러니까 받아내는 플레이를 좀 하면서 상대편과 거리를 최대한 벌리고 크림 조각 프리를 넣거나 아니면은 포킹하는 구도가 나와야, 그래야 좀 뭔가 오리사와 시그마가 좋아하는 구도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휴스턴이 이 댈러스 상대 하나무라 연패를 끊어낸다면, 그럼 휴스턴 오늘 반 이상은 성공한 거거든요. 일단 점령만 가져와도 어우 대박이죠. 댈러스가 지금 점령 승률이 85%쯤 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승률입니다. 네. 리그 계산식이랑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승부를 패배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승률이 좀 더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무승부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전적으로만 포함하게 되면 85% 정도. 네. 어마무시한 승률이죠. 근데 그 승률을 깨버린다,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휴스턴 오늘 진짜 모릅니다. 아 그럼요. 네. 도서관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현장을. 아 이거 홈팬들 도서관 만드는 거 진짜 어웨이 있잖아요 정말. 잠깐. 아 요거는 한번 던져보기. 한번 노려봤죠. 네. 윈디. 오화. 윈디 게트. 가나요? 아, 윈디 게트 갈 것 같아요. 오스턴이 쏘아올린 작은 공. 도하의 도지? 근데 이게 지난번에도 좀 되긴 했잖아요. 근데 그때와 다른 거는 이번에 휴스턴이 심해거든요. 필더 쪽을 노려줄 수 있어요. 제가 가잖아요, 가잖아요. 필더 쪽! 자, 빠르게, 빠르게. 딜라인, 딜라인! 네! 야,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과 차이점. 피드백이 되어 왔어요, 휴스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홍익선이 짚어진 부분을 지금 휴스턴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좀 많은 뼈를 쳤다. 네, 지금 좀 순살이 됐거든요. 두 칸. 네. 한번 한타를 이기긴 했지만 뭔가 이긴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뒤를 노려주는 건 정말 좋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무혈입성 느낌이었어요, 댈러스는. 네. 그만큼 좀 뒤를 보지 않는, 그래 힐러들아 조금 희생해, 우리가 거점을 먹어줄게, 이런 교환이 잘 됐죠. 다들 휴스턴은 이거 들어오는 것만 잘 계속 마킹을 해주고 본인들이 충분히 이득 볼 수 있는 각도는 나옵니다. 단단하게 지키는 조합이라서. 네.
잘 지켜내기만 한다면 왔다 갔다 해주면 이렇게 빙벽으로 각이고 힐백만 최대한 맞지 않는 범위 안에서 컨트롤만 잘하면 지금 사실 겐지가 그렇게까지 막 메이가 들어가 있고 시메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막 활약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림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조건은 좀 많이 안 갖춰질 것 같긴 해요. 네. 그럼에도 이렇게 윈디겐트를 들었다라는 것은 본인들이 그 포커싱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좀 든 것도 있는데 공검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었어요. 피어리스한테 넣어주는 방향도 지금은 괜찮을 것 같은데 선택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뛰어들었어요. 네, 짱구 쪽, 짱구 쪽. 단테도 위험해요. 네. 진영은 잘 갈라놨는데 이제 단테 눈보라가 변수죠. 자, 일어났어요. 네, 얼었고요. 안쪽에 눈보라 일단 피어리스도 빠져나왔습니다. 눈보라 이 정도면 데려서 되게 잘 뺐거든요. 맞습니다. 도와 이제 용금도고 스파클 퍼스 변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봐야죠. 휴스턴 텔라인 궁이 오는 시점이라 그 자리에 1-6인 1-6! 와! 야! 한방 필더! 야, 이게 델러스죠? 와, 진짜 대박이네요. 힐벤 싹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피어리스가 안쪽으로 몰아넣으면서 순간 이동기 동선을 강요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필더가 그 위치에 정확한 힐벤 완벽했습니다. 야, 궁도 안 썼어요. 와, 지옥이겠는데요? 네. 궁도 안 써서 용검, 펄스, 뭐 집결 다 살아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는 한번 그래도 궁 빼는 작업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요. 휴스턴은 반대로 좀 과잉 반응 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피어리스 한 빈이 뛰어들면서 뭐 진폭기나 중격공개 이런 거 빼는 작업 할 수 있기 때문에 뛰어들거든요. 용검 도와. 근데 하나? 토르 쪽에 좀 많이 쓰였어요. 자원이 많이 쓰이고 이쪽에 지금 세 명이 묶여 있는 상태라 네. 좀 많이 버티거든요. 그리고 지금 필더가 없어서 네. 뒤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힐을 넣어줄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델러스 이러면 그렇죠. 이게 손해인지는 이제 계산기 두들겨 봐야죠. 휴스턴의 지금 핵심 궁극기, 증폭기에다가 뭐 중력궁기 이런 것들 다 빼버린 상황에서 한타가 끝났고 델러스가 태국엔 나노가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딜러 중에 하나한테 나노 넣어주고 피어리스 한 빈 찔러 넣으면서 원시에브도도 진영 깨고 포커싱이 되면 또 터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홀딩기가 아무것도 없는 휴스턴이라서 맞습니다. 봐야 됩니다. 자, 피기가 자리아로 핏변경을 했어요. 들어오는 걸 한번은 뭐 막아내겠다는 생각도 있어 보이고 딜도 메꿔주겠다는 생각도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방벽 컨트롤 한번 해주겠다는 소리인데 네. 보죠. 나노 완성. 작곡 찔러 넣으면서 다이브 갈 수 있는 뛰어듭니다. 원시 분노까지 네. 뛰고 싸워키고 자폭도 들어와요. 한빈 자폭. 아, 피어리스. 와, 이거 그냥 피어리스가 다 드라이브. 와, 3킬 홀딩이 아예 안 됐죠. 두 칸 순식간에. 아니, 한 방이에요? 집결 또 한 방이에요? 아~ 일단 비비기 비벼요. 자, 비비는데 일단 포커싱 보세요. 이거 네. 지금 근데 살았어요. 준비 케어 됐어요 지금. 이게 됐어요. 네, 비비가 케어했어요. 근데 힐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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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벤 준비. 아, 이거 싫어. 자, 이러면서 부탄 안 뺏고 스파크 재웠고 네? 피어리스 터뜨렸어요. 와, 휴스턴 케어. 지금 거점 게이지 보세요. 99.4. 저거 0.6%예요. 그만큼 지금 델러스도 주비를 잡기 위해 많은 걸 쏟아부었는데 그 휴스턴이 작정하고 지켰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슈퍼플레이 크림조 픽이 와 진짜 큰 거 해줬습니다. 네. 어, 스파클 화났네요. 둠이에요. 근데 필더도 지금 나노를 또 빠르게 한 번 더 모았기 때문에 한번 나노 넣어주면서 한 번 더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변수는 나노용검이죠. 나노용검으로 썰리는 것들을 지금 휴스턴이 잘 쳐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크림주의 수면총이라든지 CCD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CCD는 3개거든요. 자, 더 몰아칠 수 있는 조합이란 말이에요. 수면총. 자, 나노용검. 자, 도하 과연? 뜨뜨 나뜨거 뜨거 뜨거 케어 케어 케어. 거기다 피가 자폭까지 눌러줬기 때문에 용검으로 이미 못 봤죠. 네. 네. 그 바깥쪽 이게 살짝 문제죠? 올라가면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바깥쪽 한테 봐야 돼요. 자, 대기하고 있다가 자폭까지 안 찔러도 헌요? 어, 하나 둘 보내요. 거기다가 이제 피어리스 궁도 오거든요. 갈가먹게 돼요. 갈가먹게 네. 됩니다. 밀어내면서 툭툭툭 포커싱 포커싱. 네. 주비도 날아가고 막 이러면 정신이 없어져요? 날아가요. 날아가고 주비 날아가고 있어요. 와, 파클이 지금 밀어낸 거 도화가 함께 따라가주면서 포커싱 너무 좋고요. 네. 힐러 나눠놓고 이거 갈라치기 이거는 밀겠는데요? 갈렸죠 갈렸죠 갈렸죠. 거점에 외롭죠? 많이 외로워요.
1분 11초 1라운드 마무리. 말씀 해주셨던 것처럼 나눠 먹는 게 예술이었죠. 집결치고 주비가 견디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런 화두가 나올 만해요. 그렇습니다. 네. 현장을 뜨겁게 달궈줄 만한. 나눠놓고 갈라치고 보내버리고 리스폰 꽈버리고 정리하는 그림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런 화두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팀플레이를 제대로 보여주잖아요. 이런 템포 플레이 자체는 댈러스의 특기 중에 특기이기 때문에 네. 방금 전에도 그런 속도감 그리고 포커싱 너무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반대로 휴스턴도 걸어잠궜을 때 본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팀합 이런 것들을 굉장히 멋있게 잘 보여줬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갉아먹을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여차를 막을 수 있는 기회들도 좀 잘 보여줬는데 퓨어리스의 슈퍼플레이 때문에 그 빠르게 거점을 많이 내준 게 좀 컸죠. 네. 네. 자 어쨌든 휴스턴도 뭐 중간에 정말 대단한 수비를 한번 보여주긴 했었어요. 주비가 뭐 힐벤 났고 갈 뻔했던 상황을 크림조가 미친 듯이 케어해서 살렸고 슈퍼플레이가 한번 나오면서 휴스턴이 어쨌든 막아냈던 그림도 있었거든요. 그 덕분에 1분 때인 거예요. 정말 창과 방패의 싸움으로 계속 가겠네요. 그러니까요. 휴스턴은 방패를 올려놓고 상대를 받아내는 그림으로 오늘 계속 좀 게임을 풀어갈 것 같고 댈러스는 기존의 본인들의 느낌대로 창으로 계속 좀 풀어가지 않을까. 정말 좀 극단적인 팀들끼리 또 더비 경기라서 더 좀 양상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시메러시를 선택한 댈러스 퓨어 그리고 휴스턴 투방입니다. 받아내고 쳐서 갈라먹기. 13퍼 달달하죠? 이제 댈러스는 그걸 생각해야죠. 본인들이 거점 수비도 거점 수비인데 이제 상대가 빙글빙글 둘러싸서 때리다가 한 명 갉아먹고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고 반대로 휴스턴은 근접당하는 거 어쨌든 쳐내는 게 유리하긴 하지만 네. 라인이 일방적으로 붙어서 본인들 하나 얼고 핑퐁이 안 되는 순간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거리는 있어야 됩니다. 네. 온전하게 붙었다가 라인한테 변수당하면 그것도 좀 크거든요. 뒤로 잘 빠지는 그런 완급 조절이 중요한 휴스턴이 되겠고요. 특히나 시그널 하나 달렸어요. 잘 막았죠. 네. 안쪽 불사 먼저 빠졌고 그런데 피아리스 먼저 녹입니다. 근데 브리가 가서 이거 봐야 돼요. 이거 브리가 가서 킬량이 근데 자, 해피 그래도 해피의 지금 딜이 워낙 세요. 자 이제 이거는 심의 싸움인데 한빈 스파크 빔과 빔의 대결. 스파클 승! 끝내 스파클을 마무리 못한 게 좀 아쉽게 됐네요. 스파클이 정리가 됐다면 해피가 광자방벽까지 펼치고 막 디바 정리하는 그림까지 바라봤었을 텐데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들어주고 있는 그런 방벽들을 치워준 이후에 네. 딜러들끼리의 싸움 그리고 한빈의 케어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텔러스가 결국 수비에 성공했습니다. 서로 궁을 쏟아부으면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한타인데 변수는 이제 뭐 피어리스의 궁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겠고 거기 이어지면 눈보라까지 갈 수 있거든요. 이거 오! 꼼짝마에 간 것 같죠? 네, 꼼짝마 이거 연계에 갔어요. 여기 위에 딱 지금 누워있죠? 지금 곰 광자방벽 사이즈도 지금 키키가 가차를 열어줬고 근데 포커싱! 대지무새! 됐죠! 도는 거 기가 막히게 끌었어요! 이야! 탱라인의 하드캐릭! 피어리스! 아 이러면 휴스턴 이제 정말 믿을 거는 탱커의 궁과 단테거든요? 중력 붕괴? 근데 이거에 자 리스폰이라도 일단 최대한 날려보자. 네. 아니 근데 저 피어리스한테 놀란 게 뭐냐면 지금 순동기 예측을 너무 잘해요. 네. 아까도 그랬는데 지금도 순동기에 대한 예측을 너무 잘해주면서 대지분세를 그 순동기 쪽 찍어버리거든요. 아니 저거 중력 붕괴 좀 아쉬울 순 있어요. 맞아요. 저게 지금 리스폰 말려도 어쨌든 이게 순간 이동기가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회복을 해서 이게 지금 잭스의 비트가 오는 타이밍에 무조건 하나 빼고 못 빼고가 굉장히 좀 커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잭스 피트 완성. 도와 눈보라 완성. 서로 눈보라 싸움인데 네. 본인들은 매트릭스가 없어서 단테가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 중력 붕괴로 먼저 오프닝 시켜주고 기반 묶은 다음에 가는 게 좀 필요해 보였을 수도 있는데 네. 구도를 일단 보죠. 그리고 앞에서 걸어놓은 시간들이 있어서 증폭기 네. 깔아놔도 밸런스는 자 증폭기 끝날 때까지 그냥 뒤 양면과 잘 걸었어요. 눈보라, 눈보라 비트까지 안 꺼내! 폭기도 지금은 깼고 크림조가 크림조아! 자! 크림조가 가버립니다! 네 그래도 눈보라는 지금 던진 휴스턴이긴 한데 네 피어리스 이거 케어? 케어? 아 안됐네요. 거기다 스파클 광자방금 딱 올리고! 자 올렸고 자 푸시 올렸고. 푸시 푸시! 자 휴스턴 밀어 붙여야 돼 휴스턴 푸시 좋았죠? 네 푸시 되게 좋았어요. 밀어 붙일 때 밀어 붙여야 됩니다. 바로에 꼼짝마 연기라 단테의 빙벽이 기가 막히게 올라가고 스파클 잡는 게 되게 컸죠? 40초만 남은 상황에서 휴스턴은 A 거점을
가져갑니다. 네. 크림조 잡힌 것들도 지금 미끼 순간을 굉장히 잘 넘어가서 시원하게 밀었습니다. 와, 방금은 추석 굉장히 좋았어요. 네. 거기다 광자 반면까지 지금 모으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상대편의 딜각하나 증폭 매트릭스 같은 것들 지워놓고 가는 거라서 통과하면서 들어오는 것들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잠깐만요. 이건 스파클 도어. 둠정크랩? 자, 위에서 도화가 변수 보고 스파클이 뭔가 하겠다. 근데 도화 놓았어요! 아~ 당차까지 연계된 것 같죠? 이거, 이거 위험해요, 위험해요! 어, 이거 블러드 다 갔어요! 네! 대지부터도 지금 적중 안 했고 한빈이 시간 끄는 플레이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림조 살았죠? 중력 공격 올라갑니다! 연계기 난리 났습니다, 휴스턴! 아~ 이게 이런... 근데 이거를 자폭으로 지금 아니, 잠깐만요! 근데 지금 필더가! 네! 필더 지금 위치 너무 좋아요! 게다가 한빈이 흐름을 너무 잘 풀었어요. 필더, 아, 이제, 그쵸. 한빈의 자폭으로 흐름을 한번 끊어준 이후에, 네. 필더가 그 3층 지역, 2층, 2, 3층 지역 쪽에서 자리 잡고 실킬을 너무 잘해줬어요. 휴스턴 계획 완전히 꼬였죠. 중력 붕괴로도 대박이 안 난 것도 컸고, 궁이 그렇게만 하는데 꼬여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지금 조합을 손대면서 좀 애매한 부분들도 생겼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기가 중력 붕괴를 썼는데 거기서 킬이 안 나왔다라는 게 좀 뼈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휴스턴. 맞습니다. 턴에 이제 원거리에서 나노로 아 이게 아 그 힐벤으로 계속 변수를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해피가 근접에 잘해줘요. 네. 자 일단 수동. 오 크림조. 그런데 도화. 진짜 아래쪽 일단은 끌어내리긴 했거든요. 네. 딜로 찍어 누르는 그림을 일단 만들려고 하고 있는 휴스턴인데. 근데 이번 자 찍어 누르고는 있거든요. 분위기가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위치가 워낙 좋아요. 자 찍고 한빈 포커싱. 신의 눈보라. 들어오지 자, 두 칸 이상이기 때문에 아, 금방 올라가요! 네, 금방 올라가요! 어딜까? 빈벽가! 와! 스킬 활용이 마지막에 너무 좋았습니다. 네, 한 명이 가더라도 지금 거점 게이지로 바로바로 그냥 빠르게 빠르게 투자를 이어서 하는 게 굉장히 좋았죠, 휴스턴. 1분 44초 남겨두고 2점 얻어낸 휴스턴이에요. 네. 마지막 순간에 눈보라 깔아두고 뭐 꼼짝마로 어딜가? 확실히 끌어주는 모습도 좋았었고 이제 라인하르트로 이제 뭐 돌진하면서 한번 비벼주려고 했었던 댈러스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눈도 빈벽. 완벽하게 닫았어요. 맞습니다. 시간 차이가 33초 납니다. 근데 휴스턴 입장에서 그 33초를 잘 활용해야 될 것 같고 댈러스는 그렇게 큰 차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순간 이동기 활용이 휴스턴이 확실히 되게 좋네요. 지난번 경기 지난번에 그 이제 쇼크월 경기에서 나왔었던 그런 활용들 이게 다시 한번 좀 나오고 있는 느낌이라 네. 방금 전에도 전기할 때 순간 파고들어서 상대편 당황하게 만들고 빠르게 한 명 터뜨리고 6대5 만든 다음에 이제 손해를 보더라도 바로 그냥 푸시를 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와서 직전에 있었던 경기 아쉬웠던 패배 보스턴에게 당했던 패배를 좀 이겨내는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네. 1분 11초를 가지고 있는 델러스 퓨얼의 공격입니다. 역시나 시메러시. 앞서서도 순간이동기 활용을 너무 잘했던 델러스라서 네. 휴스턴은 그 순동기에 대한 대처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2층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는 델러스예요. 델러스는 도화 선수 빈벽이 중요하겠네요. 빈벽으로 가둬놓고 회로를 체난을 하는 게 필요해요. 이 한타를 지게 되면 아무래도 막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 스파크 이거 너무 뜨겁거든요? 너무 뜨거워요 지금. 근데 측면에서 지금 아 이거 픽이랑 주비가 되게 잘했어요. 네. 특히나 주비가 도화한테 반밀 넣으면서 딜로스 만들었고 바로 포커싱이 되면 터져가지고 그대로 그냥 한타가 끝났죠. 주비가 네. 이거 시간 많이 탔습니다. 그렇죠. 들어오는 것까지 계산해서 했던 윈스턴과 겐지로 바꿔들고 나왔는데 와우 윈디겐트 굉장히 극단적인 다이브로 바뀌었는데 윈디겐트 루머 이거 그냥 몰아치겠다. 네, 포커싱으로 쏘고 본다. 그렇죠. 네, 얼리고 막 진짜 해피가 캐리할 수 있는 그림을 주는 강하죠. 자리 서서히 5초 말 그대로 포커싱으로 터트려야 되거든요. 네. 밟아야죠. 밟았고 뛰어듭니다. 광자병물 동시에 올라가거든요. 네,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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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불사로 버티고 결수 얼었어요! 네. 거기다 마무리로 포커싱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인 것 같죠? 완박입니다. 이거. 네, 간단한 방패. 연장 3라운드는 여기까지인 듯 싶습니다. 종이 울리면서 마무리. 게이지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댈러스. 최소 이제 무승부를 확보한 휴스턴입니다. 이러면 휴스턴
어느 정도의 성공? 그렇죠. 상대가 지금 제일 잘하는 점령 연장이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본인들이 이 정도로 선방했다 혹은 이제 점수를 따낼 수 있다면 베스트 그림. 그러니까 특히나 댈러스가 휴스턴 상대로 하나무라에서 패배한 적이 없는 상황인데 일단 무승부 확보했다라는 점. 게다가 이제 상대편이 화물이 들어가 있는 호위 전장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휴스턴은 호위 전장이 80%가 넘거든요. 그렇습니다. 호위 하나를 우리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승부의 추는 호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댈러스는 항상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번 서머 쇼다운 들어오고 나서 다 풀세트를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점수 승리를 가져가는 과정들을 봤을 때 쟁탈, 점령, 쟁탈 딱 이렇게 가져가서 승리를 거뒀었어요. 근데 지금 그 점령이 분수령인 점령이 지금 무승부가 네. 나왔다라는 거 무승부 아니면 패배거든요. 0에 0%거든요. 네. 휴스턴이 한번 들어가서 한 칸만 먹으면 1대1이거든요. 휴스턴 이거 찬스 네. 왔습니다. 들어가서 사고만 안 나면 되죠. 지금은 뭐 꼼짝만에 대한 사고 같은 건 날 일이 거의 없으니까 뭐 상대편의 기습적인 전진 수비에 의한 뭐 변수라던가 아니면 들어가다가 순간적으로 갈려서 둘이 간다던가 이런 것들만 아니면 충분히 휴스턴이 할 만한 상황이죠. 바트에서 확인하자마자 한비는 바로 본대 쪽으로 합류. 자, 전진 수비 전진 꼼짝만으로 한번 흐름 잘 끊었고 시간 한번 이속 빠진 거 봤으니까 바로 그냥 위치 맞고 거점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말이죠. 네. 자, 피어리스 압박. 어디 햇빛 뜨거워요? 햇빛. 크림쪽! 저! 한빈이 잘 끌어줬는데요? 네. 짱구 튀기 채울 거 아니야? 와! 한빈! 진짜 이 선수는 중심을 너무 잘 잡아줘요. 연결고리, 그 허리 역할들을 너무 잘 짓다 보니까 네. 1부 탔어요. 그러니까 불사까지는 괜찮았는데 크림조도 본인이 생존만 했다면 이건 의외로 빨아들여서 잡아보고 있는 그림이었거든요. 네. 이거 필더 증폭 매트리스 스파클 광자 반격 피어리스 대지 이거 순동기 활용 한번 해줄 것도 같은데요? 거의 광자 반격까지 지금 대러스 갖고 있어서 그럴 좀 할 수 있어가지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아놓고 강제로 인파이팅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좀 대치하다가 시간 태우면서 주비 선수 직결까지 돌려가지고 푸시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잭세 선수 비트가 오기 전 타이밍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피랑 주비군이 거의 비슷하게 돌거든요. 네. 크림조의 궁으로 간을 열고 해피 주비로 들어가면 돼요. 일단 열었어요. 네. 광자병목 올라갔습니다. 빙벽에 갈렸거든요. 델러스도 비트 모았어요. 비트 모았어요. 델러스! 이게 높습니다. 아 그럼 들어와요. 밀고 들어와요. 자 이파이트 강제 이파이팅. 아 얼고 여기서 무승부가. 무승부가 나옵니다. 아 진짜 저거 연계가 저렇게 되네요. 두 팀의 스코어는 아직까지 1대0. 단순히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빙벽 이후에 대지구세 연계가 들어오니까 휴스턴도 거기에 무승부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가운데 문이 살짝 열렸었거든요. 네, 거기로 대지문세가 들어왔어요. 그게 제대로 적중하고 강제 이파이팅 상황을 만들었던 댈러스 퓨어리 막아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무승부까지 이끌어냈어요. 아, 휴스턴 너무 아쉽겠네요. 눈앞에 딱 놓여있었거든요. 점령 점수 따냈으면 네. 이어지는 전장이 화물이 껴있는 전장이라서 휴스턴이 이거 진짜 댈러스 현장 도서관 만들 수 있었는데 네. 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래도 이게 이 점수를 안 내줬다라는 건 추가 세트를 갈 수 있는 확률이 생긴 거죠. 그렇죠. 네. 이거 잘하면 6세트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세트 하나무라는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두 팀의 점수는 아직까지 1대0.
두 번째 세트 하나무라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아, 네. 저는 휴스턴 무승부 뭐 뚫어내지 못해 점수를 못 얻어낸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저는 무승부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추가 세트에서 이제 호위나 이런 좀 본인들이 유리할 수 있는 전장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한 세트라도 무승부나 승리를 가져오면 확률이 좀 높아지는 휴스턴이었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가져오는 게 좀 좋잖아요. 네. 제일 최고 시나리오긴 한데 그래도 일단 무승부 나오고 점수를 데려서는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이후의 경기에서 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스노우가 어떤 식으로 돌릴지 좀 봐야 되긴 하겠는데 맞습니다. 휴스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할리우드로 넘어가요. 네. 이제 본인들이 그래도 좀 확률을 높일 수 있을 만한 할리우드 전장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 좀 어떻게 보면 댈러스의 약점을 보여줬었던 전장 중에 하나거든요. 네. 여기를 좀 잘 활용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만들어야겠죠. 허블이 껴있는 전장은 휴스턴이 항상 강했었고 댈러스는 아쉬운 모습이 많이 나왔었던 그 화물 전장이었습니다. 이 혼합 전장에서 과연 댈러스가 얼마나 많은 보완을 해왔을지 이때까지 텍사스 서비는 이제 공식전 기록으로는 좀 10번 있었고 그 중에 6번을 이제 댈러스가 이겼고요. 이제 이전에 그 7번 최근 네. 최근 그 7번째부터는 6경기를 또 이겼었죠 댈러스가.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최근의 포스가 남다르다라는 거예요 댈러스.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최근의 기세가 댈러스가 굉장히 좋고 휴스턴이 좀 슬럼프 기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 전설의 턴턴턴 신호등 기간. 네, 그때 댈러스가 휴스턴보다는 잘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텍사스 더비가 만나면 댈러스가 웃는 장면이 많이 나왔죠. 근데 휴스턴이 올 시즌 너무 많이 올라와서 두 팀 다 아 그러니까요. 아, 진짜. 거의 정상급이잖아요. 서부 정상급이라서 그래서 올 시즌 텍사스 더비가 이렇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직까지 1대0인 상황에서 두 팀은 이 세 번째 세트에 임합니다. 이제 휴스로 들어가는 조합으로 바뀌었죠. 들어가면서 궁극기 파밍까지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고 한빈 선수가 좀 거슬리는 것 같아요. 이제 아까부터 크림조를 좀 물어뜯는 과정에서 이득을 많이 가져와서 네. 그쪽을 좀 견제하겠다는 생각도 있어 보입니다. 짱구 쪽 살았고 오히려 휴스턴이 네. 딜러가 다 터져서 이거는 댈러스도 버티는 건 되겠지만 변수키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 방금도 주변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스파클이 또 뒤를 한번 노려주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주비가 방어를 잘했고 잡아내는 결과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거점 가져가요. 피드백이 좀 된 것 같죠. 한빈 단일의 킥만 연속 두 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수비형 조합을 꺼내들었는데 한빈이 맥을 너무 잘 짚더라. 밸런스 중심이 한빈인 것 같다. 이걸 지금 좀 휴스턴 코칭 스태프가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어허. 지금 EMP 턴이기 때문에 EMP 나노로 들어가면 서로 나노를 교환했었을 때도 휴스턴이 조금 더 네. 세게 집어넣을 수 있죠. 예. 오히려 템포 먼저 잡고 나가요. 계속 나눠받고 고지대 활용해서 선템포. 다음에 휴스턴은 지금 나노로 일단 피해를 최소화시키긴 했는데 템포를 빼앗겨서 다음 타임을 봐야 되고요. 한빈 메카도 지키면서 다시 2층 올라왔습니다. EMP가 있긴 합니다만 지대가 높고 본인들이 호환할 수 있는 영웅들이 다 땅에서 유리한 영웅들이라서 네. 2층을 일단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3층으로 아니면 내려오게 만들어야 되고 같이 호응해줄 수 있는 영웅이 사실 넷딴게 없거든요. 그쵸. 도착! 도착! 와 스파크 이거 시간 많이 끄는데요? 그쵸. 어쩔 수 없이 일단 EMP 누르긴 했어요. 네! 스피어리스가 한 건 좀 악재입니다. 델러스 입장에서 시키도 그냥 뒤로 눌러버려요. 한빈 근데 이거 3개달만 해서 좀 버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도와도 궁 눌렀죠. 좌폭 일단 터진 않았어요. 네. 복제를 최대한 일단 밀어주고 있고 저기 사이좁이 자고 있어요? 저 단테도 지금 이거 못 돌리고 갔어요. 네. 이런 식으로 애매하면 밸런스가 어쨌든 지원과 공도 지금은 남아있고 한 번 더 흐름은 끊입니다. 조화가 점차 폭탄 그리고 피리스까지 함께 호응을 해주면서 단테까지 정리를 해줬습니다. 휴스턴은 리그룹 해야 되겠죠? 네, 한 턴 더 이거는 송그라 막히면 트랙 얻는 것도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이드도 지금 묶여있고 EMP를 넣는다고 해도 호응하는 각이 좀 잘 안 나와서 네. 그게 아니라면 히트스캔 넣어가지고 2층을 그냥 히트스캔으로 밀어넣고 단테한테 딜각을 열어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밸런스가 그만큼 저 고지대 활용을 되게 잘해줬거든요. 단테! 아! 나노다이브로 뒤 다 깨고 있죠. 네. 스파클과 피어리스가 뒤를 다 깨고 있어서
그러니까 단테가 암살을 잘 해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뛰어들었었던 델러스의 병력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서로 뒤를 깨는 타입의 조합을 하고 있어서 누가 더 출혈을 많이 만들어내느냐의 싸움으로 가고 있거든요. 어우. 아 매서워요 매서워요. 어우, 스파클. 네 집결도 못 빼먹는 게 지금 휴스턴 입장에서 좀 뼈아프죠. 다음 턴에 EMP 타이밍인데 EMP를 무시하고 피어리스 한민이 다이브를 할 수 있는데다가 젠세가 카운터 집결만 잘 올려줘도 좀 부담이 될 만한 상황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EMP가 안 덮어지게 그 탄을 안 내주는 게 델러스는 중요할 것 같고 그쵸. 휴스턴은 EMP를 가지고 본인들이 주도권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EMP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크림조 나노까지 모아서 EMP 나노를 가는 게 좀 더 좋아 보이지 않나. EMP 나노 힐벤이 줄 것 같은데 일단 EMP 3 네, 집결 카운터 올라왔고요. 필드 네, 터져도 지금은 어 필더 잡아야 돼요. 필더 네, 케어가 됐어요. 그럼 도화가 단테 잡았고 짱구 잡고 있기 때문에 시간 끌리죠. 한빈 딜레이 잡고 피어리스가 없는 걸 도화가 지금 복제로 메꿔주고 그리고 스파클도 함께 메꿔줍니다. 네, 게다가 도화가 또 시간도 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피어리스가 리스폰이 돼서 와버리면 여기서 막힙니다. 이거 진지하게 솜브라 고민해야 돼요. 진지하게? 네,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지금 이 솜브라에 대한 호응이 안 될 정도로 델러스가 지금 딜레이를 잘 시키고 있다 보니까 호응이 애매하면 뚫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 아 이제 그 할리우드는 네. 이 두 번째 구간이 아예 구간이거든요. 고지대를 그러니까 풀어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플랜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화물을 밀어버린 다음에 강제로 내려오게 만들어서 거기다 EMP를 덮어준다든지 아니면 히트스킨을 뚫어버린다든지 그게 아니면 단테가 복제를 해서 3탱을 만든 다음에 3탱이 올라가 내리고 그 위에 덮어서 연산한다든지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됐던 델러스가 포지션을 다 먹고 있어서 좀 많이 힘들죠. 그래서 답답해요 지금. 게다가 솜브라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단일 해킹 변수 혹은 EMP 변수인데 EMP 변수가 잘 안 먹히니까 자 그럼 단일 해킹 변수라도 노려봐야죠. 아, 일단 리필을 했습니다. 네. 자 단테 복제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네, 해피가 자요. 자요 지켜주기 짱구 피어리스 위쪽 그리고 쳐내는 식으로 지금 원시의 분노를 써주고 있어서 그러니까 고진을 지금 넘보지 말라고 역다이브 튕겨주고 있거든요. 네, 짱구 자요. 아 이게 템포가 조금씩 죽긴 했어요. 그래도 해피가 스파클 잘 보냈거든요. 이거 밀어내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도 근데 화물이 많이 뒤로 가서 시간 좀 끌릴 것 같죠. 자 나노 피어리스 줬어요. 네 EMP 나노까지 잘 뺐거든요. 네. 이번에 EMP 절호의 기회 3대 지금 나노도 없고 집결도 없다. 도화 복지도 좀 애매해서 이번에 EMP 근데 카운터 자폭 들어가진 않았어요. 피어리스만 일단 녹였어요. 네 근데 해피 칠 거야. 그리고 짱구도 위험해요. 짱구 아니 피어리스가 없었네. 꼭 스파클이 한 번씩 해준단 말이죠. 맥구로 킬 다 아~ 나와요. 부착까지! 스파클! 아, 근데 이제는 솜브라 너무 늦었죠 내린 게. 아 이러면 그러니까 마지막 다이브에 이제 나노 받고 짱구랑 들어가서 상대편 뒤라인 터트린 그림을 재야 되는데 이제는 제세가 집결이 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피기의 자폭이 기가 막히게 들어가든 아니면 힐벤까지 기가 막히게 연계가 돼가지고 버스트로 잭세를 터트린 그림을 재야 되는데 그게 될지를 봐야죠.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번에도 또 고지되거든요. 또 위에 있을 거라고 여기 여기 네, 여기 또 위에 있기 때문에 확률이 어려워요. 자 나도 힐벤 각이 나오느냐. 다테가 해줄 수 있나요? 잭세 집결 딱 올리면 덩어리 간단해요. 자 올라갔어요. 아 3초 2초 1초 화물은 밟았는데 일단 밟았는데 문제는 여기 줄이 잡혔고 지속력 떨어지죠. 잭세 보세요. 잭세 보세요. 지원도 없어요. 탱궁으로 버텨야 돼요. 탱궁으로. 자 너네 빨리 돌아와 얘기하면 탱궁으로 버티면 다 단테가 킬을 많이 내줘야 되거든요. 네 화물 비볐고 자폭으로 일단 던지면서 변수. 근데 단테가 밀어내려고 원시 지금 윈스턴 복제를 했기 때문에 딜이 해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접근 못하게 계속 튕겨주고 있는데 일단 단테가 원시부터까지 돌렸습니다. 해피 펄스 변수 봐야 됩니다. 단테 펄스! 아 들어가진 않았죠? 네 아 여기 끝! 여기서 끝! 야 델러스 진짜 세네요. 야, 이거는 스파클과 피어리스 한빈이 중간에서 허리를 너무 잘 잡아줬고 도화 선수의 복제도 역할이 되게 컸어요. 맞아요. 피어리스 선수를 노려주면서 단일의 킬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노골조를 뚫어내려고 투탱한테만 EMP를 넣는 판단이 휴스도 되게 좋았거든요. 거기서 할 수 있는 제 생각으로는 정말 좋은 연계였는데 그때마다 도화가 윈스턴 복제에서 본인이 흐름 막아주고 피어리스가 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니까 그 사이에 스파크이 호응하면 뒷라인 깨버리고 시간 벌고 그 다음에 피어리스가 와서 막고.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솜브라를 진지하게 포기하고 그냥 트레를 마킹하거나 아니면 더 강하게 짱구 쪽에 힘을 실어주고 뒷라인을 깨는 그림이 낫지 않았나.
이런, 예. 단순히 숫자만으로 봤을 때 아니 피어리스가 먼저 가고 휴스턴이 먼저 킬을 냈는데도 왜 5대6 칸타를 지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애초에 피어리스가 고귀한 희생을 한 거죠. 그렇죠. 판을 만들어주고 본인이 전장 이탈이 됐지만 나머지 인원들이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판을 잘 깔아두고 간 거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솜브라 운영을 완벽하게 카운터 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수비는 또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본인들이 2층에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상대편의 템포를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의 솜브라 운영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수비에서의 솜브라 운영 깜짝 놀랐잖아요. 도하 솔도 나오는 줄 알고 자 역시나 이렇게 나옵니다. 1점에서 끊어냈기 때문에 델러스는 마음이 편안할 수 있어요. 네. 최대한의 EMP 파밍 24%까지 만들어놨습니다. 해핑 단일의 킹이 좀 잘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EMP 파밍도 파밍인데 어쨌든 이게 나노 다이브 타이밍에 혹은 그 전에 힐베 힐베 주비 그래도 한빈 해킹 때문에 템폰 죽었어요. 네. 도하랑 포커싱 터트리는 거 그런데 광선 집중. 자 그래도 좀 달죠. 서로 일단 윈스턴도 없는 상태인데 이게 포지션 자체가 지금 네. 망가졌어 휴스턴. 네. 수면초 너무 좋죠. 다시 잘 살았어요. 잭스 힐벤 맞았고 요 좀 더 버티는 그림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해피가 그래도 EMP를 좀 제법 잘 모았고 그러면 하나만 갈가준다면 네. 크림조 나도도 그렇게 보거든요. 휴스턴 하나만 갈가 먹어준다면 네. 이제 나노 곧 와요. 단테도 살았고요. 근데 힐벤 셋 뒷라인 쪽 버텼어요. 힐벤 딱 끝났어요. 도착했다. 스파클! 이게 조금의 망설임이 생기면 안 돼요. 바로 그냥 투자를 하고 받아내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망설였죠. 야. 그 템포를 델러스가 기가 막히게 노렸고요. 스킬 피니싱이 너무 좋아요. 네, 거기다 필더 선수가 날카롭게 힐맨도 잘 넣어줘서 그런 망설임이 생기게끔 좀 유도를 잘했습니다. 휴스턴한테 지금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앞에서 뭐 나노라든지 뭐 펄스, EMP 이런 것들을 쓰질 않았기 때문에 네. 템포를 조절할 만한 스킬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휴스턴. 본인들이 조절해야 됩니다, 네. 휴스턴. 본인들이 조절 못하면 점수 내주는 거예요. 나노 펄스로 한번 털고 난 다음에 EMP 아끼고 가는 게 휴스턴이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EMP 셋, 필더 정리. 펄스 나노를 아끼고 그 다음 편에 나노와 함께 해피의 EMP를 파밍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이는데 딱 여기까지 가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좀 버티는데요? 그러게요. 필더만 잡힌 거고 리스폰이 가까이 가자. 자 그럼 저 이거 나노, 집결, 뭐 원시부터 다 눌렀습니다. 네. 어? 어? 아니 근데 이러면 지금 도 살았고 어? 이거 짱구까지 가면 대참사예요. 짱구까지 가면 대참사예요. 뭐 단테가 한빈을 잡긴 했지만 2층 풀렸는데요? 2층이 풀렸어요. 2층 억제가 풀려서 네. 그거 큰일 났는데요? 이러면 고진대 먹죠. 이러면 필더랑 잭세가 먹죠. 오히려 이게 올라갈 수 있어요. 네. 도화 차고 있지만 이건 지켜주면 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2층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2층은 그냥 도화가 먹고 도화랑 탱커가 먹고 그 다음에 그냥 필더가 피어리스한테 나눠주고 찔러 넣으면서 오히려 입구 나오는 거를 잡아먹을 수 있는 구도가 돼버렸거든요. 네네. 자 일단 필더 일단 뭐 안정적인 포션 잡긴 했네요. 네. 힐벤 여기서 자 일단 끝나서 일단 뒤쪽으로 빠집니다. 네. 반면에 휴스턴은 지금 침착하게 아 근데 한빈이 해피 끊어버렸어요. 해피 간 거 좀 큰데요. 네, 단테가 변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막 EMP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EMP 완성도 안 됐는데 이거 지금 부착도 안 됐고 이러면 탱커공으로 버텨야 돼요. 키기가 자폭 던지고 나노받은 짱구가 비벼줘야죠. 오! 필더 잘 보냈죠? 네. 나노까지 크림조가 투자를 하면서 비벼주고 해피가 와야죠. 근데 문제 뒤쪽! 아! 잘 먹었어 해피! 네. 주비가 터지긴 했습니다만 보리스면 해피가 나와서 EMP에 넣어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해피 EMP! 네, 호응만 되면 돼요. 피기 호응 단테! 단테! 역행으로 살면서 일단 호응하고 있습니다. 네. 와우. 또. 와! 와! 아! 아! 그래도 네. 마무리하면서 한타이 막았습니다. 네. 한테가 마무리 해줬네요. 근데 문제는 막는데 좀 궁을 많이 썼어요. 피어리스도 지금 궁이 돌고 제스도 궁이 돌기 때문에 이번에 먼저 템포로 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요. 네. 밀어내고 갈라놓고. 아! 궁이 1% 남았는데 짱구! 진영 붕괴 완벽 피어리스! 화물이 하나도 옵니다. 3m 방벽도 없어서 한빈이 자폭을 올리면! 2m! 자폭 누가 막나요? 누가 막아요! 아! 못 막아요! 부착 변수! 여기서!
아 무전도 안 됐고. 네. 필더가 이제 나누도고 돌리기 때문에 더 딜도 세져서 이거 버티다 그냥 끝낼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그래도 짱구가 네. 원실분도 있어서 누르면 서 계속 버티는 봐야죠. 짱구 눌렀어요. 근데 나노가 안 돼요. 네 나노로 피어리스 안쪽. 짱구도 위험해요. 짱구도 위험해요. 앞쪽 앞쪽 앞쪽. 네 히벤 히벤. 아. 근데 이제는 비비는 친구들이 몸이 연약하죠. 포커싱 나가면 금방 녹거든요. 이제 몸이 얇은 친구들밖에 없어요. 네, 재우고 갔어요. 화물런착 스코이 돼요. 델러스가 화물맵도 장악합니다. 네. 이제 템포 플레이 그리고 그 A를 빌리고 난 다음에 휴스턴이 결정적으로 실수를 했던 게 본인들이 EMP를 호응하러 들어갔었을 때 좁은 공간에서 EMP를 개전했다가 상대편 집결과 버티는 궁에 카운터를 다 당하고 어? 이거? 생각보다 안 되는데? 하고 궁을 하나 둘씩 와르르 다 누르고 그 한타를 애매하게 패배를 해버렸어요. 그게 좋겠어요. 네, 그런 다음에 2층에 대한 억제력이 떨어지고 필더랑 잭스가 위로 올라가면서 역으로 한타가 불리한 군에서 이어지니까 거길 이기더라도 애매하게 승리하고 꼬이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할리우드 두 번째 구간에서 고지대를 내줬다는 소리는 네. 휴스턴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많이 안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화물 한차까지 내주고 말았습니다. 스코어 2-0입니다. 코카콜라 오버워치 리그 공식 음료.
본인들의 취약점이었던 그 화물이 껴있는 전장 혼합전장도 댈러스가 가져가면서 스코어 2대0을 만들어놨습니다. 아 이런 휴스턴 위기죠. 네 많은 위기예요. 그렇죠. 다음이 물론 본인들이 가장 잘하는 전장이긴 해요. 아 휴스턴 팬 심지어 여기 다 파란색인데 아 한가운데 초록색이 사실 저게 이제 빛나야 되거든요. 그럼요. 휴스턴이 좀 힘을 내주면 빛이 날 텐데 그렇죠. 현재까지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텍사스는 파란색입니다. 자 2대0이에요. 네. 근데 호의란 말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휴스턴한테는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이제 뭐 경기가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가장 잘하는 타입의 전장이니만큼 네. 여기서 이제 그리고 또 호위 전장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오브젝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고지대도 고지대인데 사실 이제 중간중간에 기둥을 끼고 히트스캔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살리면 될 것 같고요. 지브롤터로 넘어갑니다. 호위 전장 승률 말씀을 드릴게요. 댈러스 피어는 59%, 휴스턴 할로즈는 82%예요. 네. 82%라는 소리는 이건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휴스턴. 그냥 시험으로 치면 공부 안 해도 근사치로 90점대 나오는 그런 과목이란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본인이 잘하는 타입인 거라서 이거는 반드시 가져오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노하우가 있다라는 거. 네. 이 호위 전장에 노하우가 있다라는 거고. 근데 변수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죠. 기존에 항상 화물이 껴있는 전장에서 약했었던 댈러스 퓨얼이 그 가장 중요한 이 텍사스 더비에서 혼합 전장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존에 이제 휴스턴이 화물 전장을 잘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단테 선수가 사인을 트레이서를 잘 잡아주고 본대가 터지지 않게끔 유지가 잘 되면서 해피 선수가 히트스캔이나 한조로 터트려주는 장면이 나와서인데 지금 메타가 히트스캔이 자리 잡기 굉장히 좀 어려워요. 시메트라로 막 위치 바꾸고 붙어서 막 난전하고 막 이래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뭐 해피 선수 품도 살짝 내려와 있는 상태고 단테도 그래서 같이 묶이는 그런 양상이라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거든요 지금. 그 지금 히트스캔 영웅이 지금 최하급으로 내려왔다. 네. 오히려 히트스캔의 티어가 5티어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영웅들로 좀 승부를 봐야 되는데 사실 휴스턴이 지금까지 좋은 모습 보여줬던 메타는 히트스캔이 무조건 껴있었거든요. 그렇죠. 뭐 맥크리 뭐 이제 뭐 애쉬 위도우 히트스캔이 아니더라도 한조 그렇죠. 네, 이런 게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늘은 그런 걸로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죠. 오 손브라 이번에 잘 살려봐야 되겠죠? 네. 오늘 계속 이쪽으로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견제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요. 예. 오. 첫 다이브에 터졌어요. 스파클도 같이 있었던 상황이라 네. 휴스턴은 포커싱 조합이고 댈러스는 핑퐁의 궁 회전 조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초반에 좀 갈가먹힘을 당하는 건 휴스턴에게는 좋은 게 아니죠. 상대편 스킬이 빠졌었을 때 영역을 밀어내고 이제 휴스턴이 좀 포커싱을 해야 되는 장면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주도권이 넘어가면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휴스턴은 끼어들 각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밀쳐요. 한 번에 그냥. 그리고 댈러스 보시면 이제 피어리스가 한번 뛰어들고 체력 살짝 빠지면 뒤로 빠져서 이 궁극기 파밍을 좀 해주거든요. 네. 서로 궁이 이제 교환될 때도 댈러스는 어쨌든 필살기가 하나 더 남거든요. 뭐 한 필의 자탄이라든지 이런 게 남을 텐데 무난하게 가면 휴스턴 좋을 게 없습니다. 네. 아래쪽에서 한번 살짝의 홀딩. 트랙 갇혔어요 지금 스타크. 잘 빠져나왔네요. 와. 역행이 안쪽에서 빠져서 지금은 노려네요. 네. 나노 타이밍이 슬슬 옵니다. 해피 선수가 단일 해킹 누를 수 있거든요. 네. 순간적으로 묶어서 뭐 필더나 잭세 쪽 터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자 필더! 일단 홍은 안 됐던 것 같고 나노 완성됐거든요 필더. 살짝 점프가 애매하게 돼서 오히려 짱루가 살짝 위험한 상황. 체력! 아, 잡혔어요. 네, 나노 다이브가 살짝 꼬였어요. 필더 네. 쪽 압박을 주려고 했는데 조금 콜보다는 콤보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스파크 펄스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러면 단테가 변수 만드는 거 아니면 사실 원시분으로 진영 깨면서 EMP 대방된 거밖에 효소는 없거든요. 그걸 이제 델러스도 EMP 교차로 넣을 수 있는 거고 혹은 이제 그 이후에 한빈 자탄 네.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스파크 받은 속도 정말 좋네요. 네. 아, 물이 올랐어요? 네.
양쪽 다 중요한 힘. EMP! 세 명! 세 명! 호응! 호응! 근데 최선 나름 잘 빠져나왔죠? 안 돼! 그쵸, 호응이 안 돼서 들렸어? 네. 그러니까 호응은 뭐 약간 되긴 했는데 잡아먹을 만한 호응은 아니었거든요. 자, 이제 휴스턴 턴이죠. 아, 근데 트레가 잡혀서 아, EMP에 될까요, EMP? 그래도 메꾸자, 민디의 포커싱으로. 야, 실배까지 함께 넣어줍니다, 휴스턴. 진짜 안구 픽이 거기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크림저 연계까지 잘 됐죠? 이거 한빛 자찬에 기대는 건데요. 상대편 연계기 다 빠졌기 때문에 네. 나노도 빠졌으니까 한빈으로 가자. 괴침계 켜주면서 자탄 넣었어요. 아, 판단 진짜 좋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스파클도 다시 한번 합류했으니까 이거는 자리아의 힘을 믿는 거죠. 막았습니다.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필더 나노 완성. 네. 그러니까 잭스가 집결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근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뒷라인을 지금 안전했거든요. 앞쪽에 딜러들만 좀 무너져 내리고 한빈이 좀 안전하니까 거기에 힘을 확실하게 실어주는 판단이 되게 좋았고, 저게 필살기 하나의 차이죠. 아, 근데 이거 궁 계속 돌아요. 네, 델러스. 어쨌든 그 궁 사이클 돌리면서 수고를 보는 조합이라서 어느덧, 빠른 건 사실인데 어느덧 1분대 이하예요. 네, 네. 이번에 보아 EMP 맞고 가버리면 끝나거든요. 이거 나노로 한 턴 맞고 그 다음 EMP, 펄스 뭐 다 옵니다. 해킹도 했지만 힐벤. 진영이 지금 물러나고 있죠. 집결로 파고 들어야 되는데 물러나는 사이에 도화가 EMP 돌리면 네. 원시분은 EMP에 스파클이 펄스로 호응하면서 보냈어요. 펄스! 먹었어요. 자, 이러면 EMP 봐야죠. EMP가 왔습니다. 왔어요. 어, 피어리스! EMP까지! 아, 이것도 막혔어요. 완막 느낌이 나는데요. 네. 완막 느낌 나는데요. 마지막, 마지막에 마지막. 15초. 어, 크림조. 가면! 갔네요, 저거. 아하. 크림조까지 오는 건 불가능하고 단테가 터치한 이후에 짱구 피기가 밟고 해피가 EMP 날려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거 봐야죠. 때려서 EMP. 이런 EMP가 가장 후턴. 붙어야 돼요. 붙고. 네. 붙고. 챔공으로 비벼야죠. 일단 비비고 있죠. 비비고 있죠. 자, 그러면 해피가 EMP 자폭까지 받을 것 같은데. EMP 덮어주고. 네. EMP의 자폭. EMP 자폭. 자폭 날아가요. 어, 연계 됐어요. 딜러즈 다 갔습니다. 딜러즈 다 갔어요. 휴턴. 게다가 짱구는 나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잭세가 버텨주고 잭세 집결로 버티고 한빈의 자탄인데 그 전에 터트렸네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와 같은 상황을 한 번 더 만들어 보려고 했었던 델러스였습니다. 이번에도 크림존 힐벤이 굉장히 좋았었고 짱구 쪽의 케어가 어쨌든 들어가면서 EMP 자폭 연계가 됐기 때문에 네. 밀어내는 힘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사실 그 한쪽으로 뭔가 치우쳐진 느낌이 계속 나고 있어서 좀 루즈한 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휴스턴이 한번 힘을 내주고 이 두 번째 구간까지 이어가는 휴스턴이에요. 여전히 파괴력은 그래도 델러스 쪽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탄이 있고 또 EMP까지 넘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한번 또 견뎌내야 됩니다, 휴스턴. 네. 이게 6인공! 와,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어, 근데 호응이 안 되게끔 잘 빨아들이나요? 야, 지금 경납고 위에서 EMP 카운터 되게 잘 쳤죠. 잭세도 지금은 잡았고요! 와, 이러면! 자탄만 잘 넘어가면 되는데 이거 느낌이 약간 이상해지는데요? 자, 픽이 터트리고 그냥 한빈이 편하게 지지고 있어요. 아, 그래도 막아내네요. 네. 2층 그 비행기 위쪽에 대기하고 있다가 뭐 6인궁의 완벽한 그런 호응까지는 안 됐었거든요. 그쵸. 이것도 추가로 잡아먹는 그림으로 지금 좀 이어지고 있죠. 그래도 어우, 자탄까지 네, 리스톤 추가로 말렸고요. 예. 어차피 다음 턴에 이제 피어리스의 원시 분도가 있고 상대편과 함께 앞쪽에서 이제 교환하다 보면 본인들이 EMP가 찰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쿨하게 리스포를 한 번 더 말렸거든요. 네. 이 휴스턴은 이제 그거를 본인들이 해피의 EMP로 다이브하는 상대편 피어리스 스파클에 정리하면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나노로 짱구 찔러 넣는 방향으로 가거나 선택지가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프닝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니, 두 팀 딱 그 어차피 궁극기 그 임팩트가 확실히 있는 궁극기들이다 보니까. 네. 신경전이 좀 만만치 않아요. 이게 비슷하게 오죠. 해피 97, 도화 95. 짱구가 쳐내면서 해피 각을 열어줘야 되는데 네. 자, 이게 비슷하거든요. 해피 됐는데 아 떨어지면서 짱구! 네. 이러면 도화 누르기 좀 애매하죠. 좀 호응할 수 있는 트랙이 없어서 좀 기다려야 돼요. 와, EMP 여기서 써주네요. 둘, 단테, 와, 힐맨 여기! 힐맨까지! 근데 말 EMP 가야 돼요. 자, 집결치고 주비가 버티거든요. 네. 에, 주비 집결로 밀고 들어간 판단 굉장히 좋았고요. 자, 몰아놨어요. 그런데 펄스 연계, 피기, 피기! 큰 피해까지, 일단 피기의 메카퍼. 네. 이러면서 한빈이 또 나노 받으면서 지져버리면 또 모르거든요. 나노 받았어요! 네, 아, 이거 세거든요.
마지막 칸타라서 시간도 끝났어요.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해피 터치 터치 됐고 일단 빠져나갑니다. 뒤쪽에서 프레가 크림조가 나무를 모으면서 포커싱으로 이거랑 견뎌야 되는데 헥! 아, 짱구! 아, 이게 포커싱도 잘 됐어요. 한빈의 자탄까지! 결국 여기서 한번 막히겠네요. 1점으로 끊어냈습니다. 2점 직전에 화물을 멈춰 세웠어요, 델러스. 그러니까 윈스턴, 자리아, 솜브라 조합에서 가장 필요한 어떻게 보면 EMP와 자탄과 나노의 회전! 그걸로 지금은 되게 효과적으로 잘 막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궁극기 배분 상황이었고요. 반대로 휴스턴 같은 경우는 초반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타서 그거를 두 번째 구간에서는 많이 좀 돌리질 못했어요. 맞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더 좀 있었다면 두 번째도 좀 여유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자, 그래도 뭐 거의 2점 직전까지 밀어놨기 때문에 휴스턴은 짠물 수비를 한번 해주면 될 것 같고, 댈러스는 1점에서 끊어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거 3대0 각 바라볼 수 있죠, 댈러스는. 그렇죠. 충분히. 이번에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한빈 선수의 픽일 것 같아요. 디바를 해서 솜트 포커싱으로 상대편을 터뜨릴 거냐, 아니면은 자리아를 해서 기존처럼 상대편이 솜트를 들고 나오는 걸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피거니스가 터진다고 해도 필더가 나노를 그냥 한빈한테 넣어줘서 자탄 타이밍을 당겨가지고 그 다음 턴에 보내는 식으로 갈 거냐,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EMP 교환이 일어나도 우리는 자리아에 자탄이 있다라는 계산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식으로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윈자 그리고 델러스도 동일하게 나갈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렇죠. 똑같이 갈 것 같죠. 근접으로 붙어주는 각만 지금은 좀 순동기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잭슨은 메르시예요. 파밍을 조금 더 해주죠. 보죠. 뭐 밖으로 간 것 같은데요. 네. 아 바꾸네요. 궁을 점화도 조금 더 땡기려고. 네네. 네. 잘 빠져나왔어요, 한빈. 자, 조합이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진짜 궁싸움 치열할 겁니다. 나노가 지금 중요하게 필더가 빠르죠. 빌벤 4명! 잘 들어갔어요. 그림조! 네. 덕분에 한번 메꿨습니다. 그냥 이대로 무난하게 갔으면 필더가 나노가 훨씬 빨리 돌아서 필더 나노 타이밍에 큰일 날 수도 있었는데 네. 그림조가 큰 거였죠. 자태가 약간 좀 깊긴 했어요. 잡혔죠. 나노 파밍까지 그래도 돼서 단테가 오기 전에 먼저 이제 짱구 찔러놓고 해피랑 같이 매듭을 지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서 그 템포 공차이도 많이 나오고 휴스턴이 할만합니다. 그림조 나노 완성. 네, EMP까지 왔고 네. 도화도 지금은 파밍이 매끄럽게 되고 있진 않아요. 휴스턴이 꽤나 좀 할만한 상황. 그러니까 수비 괜찮은데요? 네, 방멜도 빗나갔고 EMP 무난하게 네, 스킬 빠진 거 보고 잘 넣었죠. 네. 휴스턴 좋은데요? 잘 들어갔어요. 뭐 부착이 되긴 했습니다. 뭐 원실 구도 상태여서 짱구 충분히 버틸 수가 있죠. 게다가 이거 델러스가 아까 그 힐벤에 의해서 한타 진 게 좀 큰 게 한빈 선수가 이번에 나노라이브의 한타가 너무 빨리 끝나서 자탄 고에너지 유지가 너무 안 돼가지고 자탄 차이 많이 나거든요. 네. 이번에 그냥 선템포로 휴스턴이 어차피 먹힐 걱정도 없으니까 자탄 꽂고 자탄 펄스 연계해서 터트려버리면 또 그 사이에 EMP 파밍하고 궁 파밍이 충분히 가능해서 그거에 델러스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럼 1분 초반대에요. 네, 자탄 펄스! 들어갔어요? 네, 매끄럽게 잘 들어갔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윈스턴 자리아 트레이서 아나 조합의 가장 무난한 회전인데 네. 그럼 이제 그 무난한 회전 다 넘어갔단 말이죠. 이 다음에 이제 델러스가 EMP. 네, EMP 한 방 델러스 그거 노려야 됩니다. 그렇죠. 피어리스로 진영 깨고 상대편 주비 날려버리면서 EMP에다가 연기하는 그런 그림들도 충분히 가능해서 그걸 좀 봐야 되죠. 게다가 여차하면 잭세가 집결 켜주면서 한 번 더 푸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자, 도화 준비하죠. 도화가 핵심입니다. 그렇죠. 자, 단일해킹까지 한번 시도를 해본 해피. 더 EMP 4인구 스파클이 단테 녹였어요. 앞쪽 봐야죠. 호응이 워낙 잘 될 만한 구도로 지금은 들어가서 네. 잘 녹였습니다. 드리블! 이거 해킹돼서 다행이지? 펄스! 아! 스파크! 깔끔하게 2층 다 뚫어버렸고요. 뒤쪽은 지금 피어리스가 막고 있기 때문에 퇴각 로그 없어요! 참 피어리스와 스파크의 그 콤비 플레이가 너무 좋네요. 카드들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수비가 지금은 좀 잘 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너무 델러스가 구도를 잘 짜서 힘들던 휴스턴이었고요. 한 방울 뚫어냈죠? 네. 이거 계속 굴릴 수 있습니다, 델러스.
반대로 휴스턴은 이번에 뭐 나노 다이브라든지 EMP로 한번 저 흐름을 가져와야죠. 네. 조이기 해놓고 본인들이 다시 한번 이제 사이클을 굴릴 만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근데 비행기 위쪽을 이미 먹은 상태라서 밸런스라는 선자탄 뽑을 수 있습니다. EMP 5인궁 5인궁! 한빈을 잡아야 돼요. 길어지면 역자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EMP 일단 해킹 상태 다 끝났고요. 버티면 짱구 갔어요. 이러면 한빈 각이에요. 가죠. 내려와봐. 자 화물 간다 내려와봐. 그래 묶어줄게. 나노로 피어리스가 경로 막은 다음에 네. 옆으로 내려오는 순간 바로 자탄이 자탄이 이쪽이거든요. 아 힐맨까지. 그리고 펄스도 들어갑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났어요. 펄스 배수! 터트리고! 아 단테 펄스 잭스로 끊긴 했는데 이거 거의 이거 조이기 단계라서 네. 정리하면 끝이죠. 3m, 2m, 1m 화물 한 착! 스코어 3대0! 이번에도 휴스턴은 델라스를 못 넘어서 2승 2패 마이너스 1점이에요. 이번 시즌 네 번째 텍사스 더비에서 델라스가 승리를 따냅니다. 이번에도 텍사스는 푸른색이 되어버려서 2승 2패 마이너스 1 쇼크보다 아래에요. 아... 통한의 시즌입니다. 통한의 시즌. 같은 지역에 사는 동네 친구 때문에 7월도 하와이를 못 갑니다. 너 도대체 왜 그러니 나한테? 이런 얘기 충분히 할 만해요, 휴스턴은. 아, 진짜 이거는 정말 길 가다가 만나면 인사하기도 싫을 만한 동네 친구라니까요. 째려보죠. 아, 그러니까요. 네. 쳐다보기도 싫을 거예요. 이게 막 하다못해 정말 뭐 풀세트 가는 접전 그때 패배를 했으면 그래도 막 득실에다가 이해관계 따져가지고 막 경우의 수라도 쳐보겠는데 이거 그냥 3대0으로 보내버리니까 네. 이건 득실조차도 미래가 안 남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달러스 피어는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3승 0패 플러스 5점 네 노가웃 확정. 반대로 휴스턴은 지금 일단 뭐 경우의 수를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굉장히 좀 희박한 상태가 됐고 네. 아니 정규 시즌 9승 2패 팀인데 왜 델러스 앞에서 이렇게 한없이 약해질까요? 아 진짜 휴스턴 팬 입장에 너무나 아쉬울 만한 상황이 7월에도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휴스턴은 이제 카운트다운 컵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정말 3전 4기가 됐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뭐 델러스는 둘째 치고 토너먼트 너가웃 스테이지 넘어서 토너먼트까지 갈 수 있는 그 벽을 넘어봐야 되는 휴스턴이 됐습니다. 반면에 델러스 피어는 그 홈팬분들 앞에서 기분 좋은 승리 그리고 기분 좋은 노가웃 진출까지 확정을 지어냈습니다. 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이 델러스 피어 선수들인데요. 네, 그만큼 오늘 경기력도 되게 좋았었고 최근에 이제 풀세트 접전 끝에 이기는 경기 내용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심지어 그 풀세트를 겪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이번 그 7월달에 성적 안 좋던 메이엠이 껴있었기 때문에 이거 이번 달 토너먼트 좀 불안할 수도 있겠는데 네. 상하이가 좀 유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그걸 좀 잠식시킬 수 있을 만한 경기 내용이었죠. POTM은 스파클입니다. 오늘 뭐 둠피스트, 시메트라 다양한 픽들로 정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어요 스파클. 그리고 저는 좀 놀랬던 게 이 트레이서 운영. 아 그죠. 대박이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 방금 장면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피어리스가 판을 만들어주면 스파클이 항상 마무리를 잘 지어줬었어요. 그쵸. 그리고 이게 피어리스 선수가 전장에 이제 없어도 스파클 선수가 도화 선수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맞아. 지금도 보시면 네. 이거 한쪽으로 몰아넣고 스파클이 마무리 짓는 그림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스탯은 펄스 무착률이 41%. 41%. 네. 딜량도 트렌드 8,500이면 굉장히 많은 양을 넣어준 거고. 네. 자 홈샌드기 때문에 스파클 선수의 정면샷까지. 아 좋습니다. 네. 아 그리고 파이널 블로우가 이제 9.6이었어요. 10분당. 거의 10에 가까운. 그렇죠. 분당 1킬이죠. 네. 네. 마지막 파이널 블로우 그냥 클러치 능력까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스파클 선수였습니다. 아우. 우리 어린 친구도 스파클 또 응원해주는. 아 보기 좋은데요? 잠재적인 미래 오버워치 리그 선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좋죠. 네, 미래 새싹.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POTM은 스파클 선수가 또 확정이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나오고 있네요. 한 번 더. 네. 좀 짧게 지나가긴 했어요. 그렇죠. 이제 인터뷰가 나올까봐 인터뷰 타이밍 잡으려고 현지 PD분께서 빠르게 이제 좀 넘겼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딜레이가 되니까 네. 한 번 더 음미하시라고. 더. 네. 더. 어떻게 보면 좀 되새김질 느낌 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도 뭐 델러스 홈스탠드니까. 보여드려야죠. 네. 서부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하는 홈스탠드니까 이 정도의 음미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스파클이 펄스밤 부착률 41% 그리고 파이널 블러도 조금 높은 수치를 보여줬고 딜량도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앞서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댈러스의 합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섯 명이 됐을 때 강한 남자들 댈러스 퓨얼 이런 얘기가 나온 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템포를 워낙에 좀 빠르게 끌어올려서 즐기는 거를 좋아하는 팀이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 좀 슬로우 템포를 즐기던 팀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죠. 아직까지 네. 최대한 좀 따라가 보려고 하긴 하지만 기존에 빠른 걸 즐겼던 팀은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렇죠. 네. 계속 더 빠른 걸 연구를 할 거고 다른 걸 좀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따라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경기 댈러스 퓨얼의 그 홈스탠드 경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시즌 네 번째 텍사스 더비였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진 점수가 나왔습니다. 휴스턴 입장에서 좀 많이 아쉬운 이번 서머 쇼다운이 될 텐데 이후에 있을 카운트다운 컵에서 좀 많이 추스리고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오늘 그리고 맥없이 무너진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무라라는 전장에서 본인들이 이제 무승부까지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무승부를 당했죠. 그래서 네.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쵸. 전체적으로 좀 이제 기존의 보스턴전에서 패배했던 것들을 좀 피드백을 하면서 좀 돌파구를 연구를 해왔었던 휴스턴이었는데 그마저도 좀 막히면서 좀 답답한 양상이 펼쳐졌던 게 좀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 노가웃 확정 팀만 먼저 살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클에 또 인터뷰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일단 보스턴 8위 댈러스까지는 확정이에요. 노가웃 세 자리는 확정이 났고 나머지 세 자리를 또 차지하기 위한 내일 경기도 준비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내일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애틀란타와 보스턴 그리고 토론토와 댈러스 워싱턴과 글래디의 경기가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단두대 매치들이 몇 개가 좀 섞여 있기 때문에 내일 경기도 굉장히 허니 재미일 것이다. 네. 네, 기대하시면 좋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세 경기 준비가 된 경기들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나고 스파클 선수의 인터뷰도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봉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elcome to the Watchpoint Post Show presented by IBM. We're joined now, as you guys can all see, Sparkle from Dallas Fuel. Congratulations on the win. And before we get started, Sparkle, I saw your walkout dance. If I'm not mistaken, I think it was the 02 dance. It's like a famous TikTok or some kind of dance that's famous in Asia. I'm really a big fan of it, and I really loved your dance. Can you just show me and everyone around the world that dance one more time? 그 저희 이제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오늘 그 입장하시면서 봤는데 춤이 제 생각으로 네. 봤던 게 제로투 댄스였던 것 같은데 제가 그 굉장히 아, 팬이라서 그 춤을 한 번만 더 뒤에 있는 팬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선사해 주실 수 있나 해서요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Alright, we're waiting. Nice view. Round of applause, everybody. Yeah, thank you so much, Sparkle. Great way. What a great way to start the interview. 아, 방금 춤 너무나도 감사드리면서 이제 인터뷰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ll right, my first question for you is, this was the first ever homestand for you, Sparkle. How was it to play in front of your beautiful Dallas Fuel fans? 자, 첫 번째 질문은 좀 더 쉬운 걸로 일단 좀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홈스탠드 첫 홈스탠드 경기였는데 이렇게 팬들 앞에서 경기를 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진짜 홈스탠드는 처음이고 오프라인 경기는 거의 1년 반 만인데 와 진짜 팬분들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약간 열심히 안 하면은 죽어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으로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Right, this was definitely my first ever homestand ever in the Overwatch League, and for an offline event, this was, I think it was about, the last one I had was about a year and 6 months ago. So it was definitely really great to play in front of the fans. And also, I had this mentality, and from the energy that I got from the fans, I felt like if I didn't perform my best, they would kill me. So I was sort of afraid, and I had that big energy from them, so I really put out everything that I had for the match. Awesome. Oh, I hear the fans going crazy. Amazing, amazing.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second question. Did you change your initial game plan for this match against Houston Outlaws after watching them play yesterday? 자, 두 번째 질문은 오늘 경기에 대한 건데요. 오늘 휴스턴과의 경기를 어제 경기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렇게 들어오면서 어제 경기 휴스턴의 경기를 보고 난 후에 좀 재정이나 좀 어떤 걸 좀 바뀐 게 있나요? 바뀐 거는 있긴 한데 저희가 또 뭡니까? 댈러스는 메타 아니겠습니까? 뭘 하든 휴스턴에 펠 준비를 했었어요. Alright, I mean, what can I say? Dallas is the meta. So, I mean, we were prepared even before their previous match. We were before to beat down the Houston Outlaws even before they played yesterday because Dallas is meta. And last but not least, one more thing. I'm doing a little bit of a favor for you, Sparkle, because you're in front of your beautiful Dallas Fuel fans. If you have anything that you want to say to the fans right now, behind you and in front of, in all over the world, I can translate for you, so go ahead, Sparkle. 자, 마지막으로는 질문이 아니고 오늘 또 처음 홈스탠드에다가 또 이제 뒤에 팬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안 계신 뭐 한국이나 전 세계에 있는 달라스 팬들에게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지금 하시면 됩니다. 제가 통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 이 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계속 이렇게 달려나갈 테니까 계속 응원해 주시고 오늘 아침을 안 먹었는데 오늘 아침 안 먹은 게 좀 잘 된 것 같네요. 아침밥이 참 두둑해요 지금. 아우 텍사스 맛있다. 아 휴스턴 맛있다. Alright, so I just want to first off start off by saying that we are here and we got here because of the Dallas Fuel fans. So thank you so much. We're just going to keep on doing our best. We're going to keep on running in the Overwatch League. And in all the tournaments. And I just want to say, I didn't have breakfast today, and I'm very thankful for that because, you know, I'm just very full from gobbling up Houston Outlaws. So I am very full, and I am thankful that I didn't have any breakfast.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so much, Sparkle. Thank you so much for the interview. Sparkle 선수 인터뷰 너무나 감사드리고, 승리 다시 한번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텍사스 Thank you. Let's head back to the desk.